2020년 팬데믹 가운데 성탄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기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좋은 땅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710년에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암흑의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좋은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와도 같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의 사역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멸시를 받아 버림받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질고와 간고로 채워질 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왜 오셨으며 저는 왜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생명의 역사가 그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진실은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광야에서 샘이 시작된 것 같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고요. 그 진리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날이 바로 성탄이고 내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기쁨의 이유이고 이유여만 합니다. 성탄은 복음이에요. 성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먼저는 국리를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